안녕하세요. 파인애플래시 TV입니다. 오늘은 위너즈 KMMA 13 대회 촬영차 그 서울 강남에 위치한 위너즈 사옥에 도착했습니다. 대회장이 열리는 1층 스튜디오입니다. 지하 1층에는 피트니스 센터가 있습니다. 노비스 첫 경기 뛰러 왔습니다. 첫 경기? 네. 1부 첫 경기. 1부 첫 경기. 무슨 경기예요? 저 58kg 급. 네. 수고했네요. 감사합니다. 작전. 작전은 이제 클린치 레슬링입니다. 김대한. 네네. 이름 또한 또 대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보니까 오늘 제일 일찍 오셨나요? 아, 네. 멀리서 와가지고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 충청도 청주에서 와가지고 청주요? 네 소속이 어디? 청주 팀메드 아, 그렇죠. 정진석 담당님 아, 정진석 네 강문화이트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아, 그 문화상품 아 네 맞아요 맞아요 계셨다가 이제 대전으로 가셔가지고 네 참가서 네 저 제가 3부 네 3부면 어때? 늦게 오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근데 항상 네. 좀 일찍 네. 와서 네, 저는 시간 같은 거 잘 지켜가지고 미리 와 있는 편이에요. 네. 아, MMA는 오늘 처음이고요. 제가 우슈 선수로 9년 했어가지고 네. 이제 MMA 배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운동하려고 예, 가다 보니까 이게 혹시 첫 출전인가요? 예, 처음입니다. 네, 좋은 결과 있게 응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참가하시는 분? 대표 아, 다 같이 오셨네요. 어, 대표로? 네. 네 대표. 윤차 대표. 아, 네. 어, 네. 잘생겼어. 네. 오늘 어떻게 오셨나요? 네, 아 지하철 타고 왔어요. 소속이 어디예요? 아 저 큐브 MMA. 큐브 저기 네. 하남이에요. 네, 아, 하남이요. 하남 최재현. 네, 네. 잘 가르쳐 주시나요? 네. 오늘 오시나요? 네, 오십니다. 오늘 많이 오셨네요. 몇 명이
더 훨씬 더 많이 오실 것 같은데. 그 정도. 같이 다녀서 회사원 하면 가이. 그 서울 큐브 MMA라는 거. 네. 친한 거 네. 그럼 그쪽에서도 많이. 네. 그쪽에서도 오세요. 메이 위너즈 대회 참가하러 왔습니다. 대회에서 보기 드문 여성분들. 네, 네. 뭐 일부인가요? 네, 네, 네. 운동은 어디서 하시나요? 안양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보니까 문재훈 선생님.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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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습니다. 경기 앞두고. 네. 소감. 이겨야죠. 이기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오셨나요? 시합. 몇 부 몇 경기? 저 1부 5경기. 어디 지역까지? 팀 스트롱울프. 네. 명문 아니에요? 예. 팀 전적이 어떻게 돼요? 저 1승 3패. 1승 3패. 아, 오늘 무조건 이겨. 그 사는 지역이 어디예요? 남양주 호표. 예. 저 준비한 거 써보도록. 다 써봤어? 예. 무조건 이기겠다. 예. 알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오셨나요? 아, 이제 제자들 시합 나와가지고 세컨고로 나왔습니다. 요새도 운동은 계속 하시는 거죠? 좀 요즘 운동보다는 이제 지도랑, 예, 이제 선수들 지도랑, 네, 아이들 육성, 예, 그런 거에 좀 힘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수 아닌 반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나요? 맞죠. 네. 아, 그래도 경기 다시 보고 싶은데. 아, 네. 뭐 그런 다시 복귀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거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아요. 아, 지금은 이제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선수들 육성이나 체육관 운영 측면에 좀 더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뭐 몸 상태가 된다면 앞으로도 할 수도 있다고 그냥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너무 세 보여갖고 인터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뭐 여기는 어떤 자리인가요? 오늘 여기 시합 뛴 선수분들 글러브랑 저희 장비들 이제 드리고 다시 이제 받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네, 오늘 총 4명이서 같이 아주 네, 강력하게 일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가볍게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아우라가 일본 선수 같은 느낌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자체 좀 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시합 때 뵙겠습니다. 네, 시합 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지금 뭐 작성하고 계신데 이게 뭔가요? 대회 참가 동의서 작성하고 있어요. 저희 하바스 MMA 소속이요. 네. 여기 서울 하바스. 네네네. 오늘 몇 부? 저는 1부 9경기. 네. 전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1패요. 1패? 네. 꼭 이기셔야 돼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오셨나요? 이겨라. 레프리? 모르겠어요. 그냥 시키시는 거. 아. 저번에 저기 심판 보시지 않았네? 네. 맞는 일하고 뭐 시키기로 넘거나. 알겠습니다. 파이팅. 벽 쪽으로 부탁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오셨나요? 네. 얼굴이 저번보다 더 작아지신 것 같아요. 뭐 신기하네요. 열심히
아, 지금 감량 중이세요? 시작한 지 한 5일밖에 안 되긴 했는데. 네. 뭐 이렇게 맨날 주짓수 하시다가 이 격투기 대회장에 와서 현장 보면은 막 싸우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뜨겁긴 한데. 네. 무서워요? 어, 그리고 이제 올해 한 해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다 돼갔는데 내년에는 어떤 활동을 할 건가요? 내년에는 1월에 유러피안? 요새 그럼 운동은 어디서 하시나요? 잠실에. 아, 그리고 혹시 내년에 뭐 결혼 소식 이런 건 없나요? 아직?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파이팅 하시죠. 파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오셨나요? 제자분들 많이 나왔나요? 내일 나왔어요. 네, 안녕. 알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아, 큐브의 전사들. 아직 들었어요. 아직 들었어요? 아, 진짜. 아, 오늘 패싸움 하고 싶다. 장난이군. 몇 명이 참가하는 거예요 오늘? 나오죠. 아, 대박. 아, 이제 짱 돼요? 저번에 대구 대회 안 나왔어요. 멀어서? 멀리 안 나와. 그 오늘 작전은 맞자. 돌격. 알겠습니다. 오늘 승리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어떻게 오셨나요? 송민석 투우네요. 버스가 안 나서 지금. 아, 그래요? 아, 지금 눈 많이 오죠? 저 미쳤는데 버스가 안 나서 지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1부 두 경기? 2경기? 어, 지금 전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안녕하십니까. 블랙컴뱃에서 활동하고 있는 팀스트롬 울프 소속 전수민입니다. 최근에 그 인스타 보니까는 블랙컴뱃이랑 이제. 아, 네. 네. 몇 년 계약한 거예요? 미국인가요? 네, 말하면 안 될까요? 말하면 안 돼요. 선수마다 아마 다 다를 것 같아요. 오늘 여기는 어떻게 오셨어요? 아, 저희 팀 선수들, 아마추어 선수들이 시합이 많이 나와가지고 세컨으로 도움을 주고자 나왔습니다. 오늘 세컨으로? 네, 아마 응원차? 몇 명 정도? 10명 가까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오, 많이 나와. 네. 어, 시합 맞다. 잡혀 있는 거 있나요? 아, 아마 내년에 블랙컴뱃 통해서 데뷔할 것 같아요. 블랙컴뱃에서 매치를 잘 잡아주실 거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곧 한 해가 마무리되고 이제 네. 내년 나고 네. 내년 이제 꿈꿔왔던 날들이 되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벌써부터 설레고 일단 이번 년도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 진짜 멋있는 경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사님. 네. 오늘 어떻게 오셨나요? 오늘 해설하러 왔습니다. 해설이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요새 안 가시는 데가 없네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파이팅 하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 멀리서 오셨네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몇 명 출전했어요? 두 명 나왔어요. 어? 많이 봤는데? 네. 대구 때도 반갑던데? 네, 맞아요. 이겼잖아요. 네. 아. 교체가 밑에 들어가죠? 네, 지하 있죠. 이따 뵐게요. 네. 시합하기 노비스에 대해서 규칙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룰은 사전에 다 설명해 드렸을 겁니다. 예, 노비스. 8. 펴지기 완전히 펴지기 전에 UFC나 뭐 로드 UFC에서 같은 경우는 팔 다 피고 뭐 히치하이크 스킬 하던가 GSP가 했던 것처럼 틀고서 뭐 나오던가 그런 거 아예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릎보호대 먼저 타고 신가대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던 거를 시합장 안에서 할 수 없다 없다 이것만 생각했는데 알았어? 예. 자 오늘 준비 잘하고 파이팅 하자고. 예. 알았어? 어, 파이팅 한번 하고서 보여줘. 야 파이팅 몰라 우리?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오셨나요? 해설. 해설? 네. 잘 모르겠어요. 아, 사진을 어디서 찍었지? 얘기를 이따 뵙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여기 얼마 전입니까? 이거 오즈모 포켓 3라고 크리에이터 세트에서 88만 원? 제대로 해보려고 유튜브? 네, 제대로 해보려고. 최근 거 영상 보셨죠? 네, 그 이걸로 찍었습니다. 아, 좋네요. 좋아. 네, 저도 미래를 위해서. 네. 오늘 이거 찍어가지고 올리자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로드 가야죠, 로드. 예? 로드. 아,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로드 가시나요, 그러면? 네, 오늘 해설이라고 하는 거 네. 아, 해설했잖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싹 주거리 빠질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 가기 전에 또 뵙겠습니다. 파이팅! 일단 엄청나요. 왜냐면 투머카는 확 밀어붙이고 갔다 치면 저희는 또 호잉 당장 봐서 아니지 또 빠지게 빠져주고 무지성 풀면서는 나락으로 가는 아 그래요? 블록으로 이대한 선수 있잖아 레드코너 황재준 선수 있자 고객의 지금은 명규 신사입니다 열심히 스톱 너무 많이 갔어 너무 많이 갔어 스톱 예 여기 볼게요 하나 둘 한 번 더 하나 둘 여기 봐 여기 봐 하나 둘 네 그대로 세컨드로 세컨 선수 가운데 오케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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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오케이 여기 볼게요 하나 둘 한 번 더 하나 둘 네 수고하셨습니다 Fight!
박희 선수 입장. 이번 경기에 주심은 강명호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는데 제가 전화를 하는 거죠. 제가 뭐라고 포착을 표현합니까? 그럼요. 너무 더워서 2부 끝나고 잠깐 휴식하러 왔습니다. 오늘 하늘이 너무 이쁘네요. 네, 이제 3부를 앞두고 지하에서 룰 미팅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곧 3부 시작합니다. 지금 3부 마치고 안에 너무 더워서 또 쉬러 나왔어요. 이제 4부, 5부 해서 23경기 남았습니다. 4부 첫 경기 거기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많이 뛰었어요. 많이 뛰었죠. 대기를 갈 수 있대. 대기를 갈 수 있고. 이거를 보고 내가 저기 같은 거 내부에서 선배들이 너무 후회했잖아요. 나중에 안 맞으려고 다들 오고 잘하고 있어 지금. 일단 이거 너무 같이 안방을 모인 판정 하겠습니다. 이제 몇 경기 남았죠? 13경기. 13경기.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시합하러 왔죠. 뵙겠습니다. 예. 4부 마치고 이번에 더워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버진랩의 박태혁 감독님 만나시죠. 아, 네. 오늘 어떻게 오셨나요? 아, 저 흑백의 사모님 시합 나가가지고. 아, 세컨으로? 네. 아, 맞다. 요새 훈련 같이 하시죠? 네. 그래서 큰 도움은 안 되지만. 네. 제가. 그래서. 네. 한번 오랜만에 그 대표님들도 찾아뵈려고 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따 네, 뵙겠습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 5부 룰미팅 하러 왔습니다. 축하하겠습니다. 싸게 나와도 3대형이 될 수 있다는 점 그것도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처음에 그 자기 아 오늘도 참가하나요? 예, 마지막 참가합니다. 아 몇 경기예요 5부? 마지막 메인. 메인? 아, 기대하겠습니다. 와, 오늘 멋지게 안바승? 어, 생각한 것보다 너무 잘하셔서 승리 소감? 아, 상대 상대 너무 잘했고 일단 이겨서 너무 앞으로 시합에 계속 나오실 건가요? 어, 기회가 되면 욕심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대회장에서 만나겠습니다. 네. 멀리서 오셨네요. 네. 오늘 뭐 어떻게 오셨나요? 아 저희 같이 운동한 동생이 군대가 있는데 네. 휴가 나와서 휴가 나와서 시합을 나왔어요? 휴가를 나와서 시합을 찍었어요. 와 그래서 예. 상조해야겠네. 대만에서 왔습니다. 한 명 뛰는 거예요? 예. 와 한 명을 위해서 이 멀리까지. 네. 이 사람 이제 군인인데도 불구하고 네. 네. 나왔으니까 도와줘야지 이런 거. 아 역시 조성원. 알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미프로 메인카드 메인 이벤트는 3분 3라운드로 네, 맞습니다. 프로에 가장 근접한 그래도 코너 임보면 성공입니다. 아, 이거 카메라예요. 네. 몇 경기예요 오늘? 40. 살 많이 빼신 것 같아요. 살도 빠지고 영혼도 빠지고. 파이팅. 서면 팀메이트 김민규 선수의 시합이 이어지겠습니다.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블루모노 김민규 선수 입장. 오철 선수 입장. 오 지금 입장하고 시상하겠습니다. 네. 입장. 예. 맨 코너 서재환 선수 입장.
그래 들어줘 힘드니까는 들어줘요. 보너스 매달 보이게 매달 보이게 매달 보이게 오케이 어 좋아요 오케이 여기 지금 끝났네요.